저희 팀은 감귤이 팀입니다. 이름은 김영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세바시 프로그램 어떤 감동이 느껴지셨나요? 열정이 느껴지셨나요?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저는 정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 간절함, 뭔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듣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듣고 싶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들과 뭔가 정말 나누고 싶은 그런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신가요? 다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나요?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 떨립니다. 이 공간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소통이 되는 곳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곳에서 좀 더 아름다운 곳에서 다시 한번 이 세바시의 열정과 이 세바시의 뜨거움과 혹은 저희의 열정과 뜨거움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 팀은 준비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내년 2015년 5월 16일 오후 2시 성읍랜드라는 곳에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열정을 살려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통을 해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느낌, 그 뜨거움, 그 설레임을 가져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떻게요? 와 보시면 압니다. 오시지 않으면 못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와 보세요. 와 보시면 다시 한번 어게인 세바시 판 2014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설레이시죠? 흥분되시죠? 다시 오고 싶으시죠? 네. 제주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오셔서 다 같이 뛰어놀고 느끼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